이번 해킹은 앞서 잠시 짚어드렸듯이 사전에 예고된 해킹이었습니다. 이 설 연휴에는 해킹그룹은 현재 2천여 곳의 추가 해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앞선 대응은 뭐가 문제였던 건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킹그룹 샤오칭은 지난 7일 한국을 상대로 데이터 유출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곽의정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장관까지 실패는 없다. 복수할 시간이다. 이쪽은 심으로 전체적인 위협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쪽은 내부망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일로화된 시스템은 여전하. 더 멋있어졌네. 트래픽킥 기반 트래픽 전수 검사를 통한 위협 헌팅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적대적 위협 활동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어 체계가 단 한 번이라도 뚫리면 이후에 걷잡을 수 없어! 악성 코드는 찾았나? 취득된 전체 트래픽상에서 모든 파일들을 추출하여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히토 서버 IP부터 추적해! 경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요! 내부 시스템에서 외부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